김하랑 선수가 조금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움직여도 안 돼? 그런가? 빠빠하다. 워낙 경험이 많은 김하랑. 출발합니다. 여자 3000m 요거 괜찮지? 그치? 어잉? 쟤도 밥 먹고 있고요. 저 밖에 나가야 돼가지고 일단 먼저 먹고 있어요. 실버라인 나중에 잘 먹어라. 내가 그래도 이 우리팜 데일리 남겨줄게. 여기 리챔? 아, 리챔이야? 어쩐지 맛이 다르더라. 넌 왜 분유는 안 먹어? 봐, 뿅! 슉! 이렇게 해서 내가 뺏어볼 거야. 뺏을 거야. 어, 이렇게 봐봐. 뿅! 짝짝꿍. 짠! 뿅! 신기하지? 뿅! 이게 하이트라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저 부스터 맞으러 갑니다. 부스터 언제까지 맞아야 하나. 무섭다고. 아, 2차 진짜 힘들었는데. 3차는 괜찮겠지? 언선아, 3차 괜찮겠지? 나도 맞았잖아. 갔다 올게. 아, 어디로 오면 전화할게. 그래? 아니, 너무 앞에 걸어가시는 어른 네 분이나 우산을 안 쓰셔가지고 비가 온다고 보는데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러고 우산을 안 쓰고 저도 걸었거든요? 근데 비가 오네? 아무도 우산 안 쓰니까 나도 모르게 우산을 안 펴게 되네? 이마트 왔는데 얘 잡내가. 얼른 밥솥밥 먹어야지. 다른 데가 다 문을 닫았어요.
호떡도 구멍이 나 있는 공간 호떡. 나 요런 떡 좋아한다고. 그래. 쌀떡. 맛은 좋으냐. 부산이라 요것도 있네. 부산 가고 싶다. 갖다 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짜지 않아요? 맛있어요. 우러날 때로 우러났어. 마감이랑. 킨더맨씨 낱개로 안 파나? 이거 해볼까? 후디스 거 할까? 후디스 해보자. 하얌! 짜잔! 제가 3차를 맞아가지고 만지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보름이래요, 보름. 어제 엄마가 이거 다 했다고 해가지고 마트 간 김에 엄마네 들러가지고 받아왔어요. 아우, 3차 매스꺼움 장난 아니네. 둘째 가진 줄 알겠어. 쌉싸름하니 미나리 되게 맛있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 잘 때 얼른 먹어야지. 맛있지? 아, 혹시 제가 안 먹던 과일 먹어서 또 둘째 저 생리합니다. 둘째 어때? 둘째는 두 배가 힘든 게 아니라 네 배가 힘들대. 제고. 둘째 생각은 있잖아. 그치. 딸 아빠 상이래잖아. 믿을 수 없지. 둘째도 아들이야. 그래서 둘째 언제 가죠? 이사하고 생각하냐. 이사하고? 이사하고가 아니라 이사하고 생각하자고. 말을 끝까지 대야. 많이 먹어야지. 그럼 3차를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가득 있어서 이거 오늘 다 못 먹겠다 했는데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진짜 대식가야. 저 나물도 다 먹었어요. 지금 다이어트 중이래요. 해안이 나왔는데요. 두통약 먹었습니다. 3차 그냥 안 넘어가네. 하이염 여러분, 화이자 3차 괜찮냐고요? 안 괜찮아요. 아, 오빠 나 겨드랑이 부었다. 아 진짜? 부유방이 제가 원래 되게 크거든요. 겨드랑이가 부은 건가 아닌가 몰랐는데 부은 거 맞는 거 같아요. 강민아, 넌 역사 속에 함께하는 거야. 제발 좀 코로나 역사 속으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 꼭 그렇게 라볶이 김밥을 엄청 좋아하더라. 소울푸드 아니겠습니까? 나랑 같이 오므라이스 좋아했으면 좋겠다. 앞주스 갖다 줘? 아유 참. 가짜 나무는 관리를 안 해도 되긴 한데 진짜 너무 가짜가짜하다. 약간 좀. 네 여러분, 잠시 광고 타임. 홀리카홀리카 구세라 슈퍼세라마이드 크리밍 세럼. 얘가
처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린 게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얘를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정말 지인들한테 소개 많이 하고요. 지인들도 이거 쓰면은 다 좋다고 하는 그런 템이에요.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남편이 하나만 써야 되는데 올인원 제품으로 뭐 추천하냐 하고 하시는데 저 한 번 반 펌프 정도 씁니다. 그러면은 요즘에 올인원 제품 너무 많이 나와있지만 남자들도 올인원 제품은 이 정도로 보습감 있는 것 좀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아무튼 홀리카홀리카 하는 마스카라도 좋고 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거 구세라 라인 중에서도 저는 이 크리밍 세럼이 제일 좋아요. 기본에 충실했는데 세련된 제형인 거. 그래서 얘는 사용도에 따라서 세럼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크림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야말로 중간에 낑겨서 사용해 주시면은 내가 쓰던 루틴에서 속건조가 확 잡히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스킨케어 하고 나서 머리 드라이기로 말리고 나면 얼굴 싹 건조해지잖아요. 그때 마무리로 살짝 얹어줘도 좋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던 루틴에 요거 중간에 딱 껴넣으면은 속건조가 잡힐 거라고 했잖아요. 얘가 속보습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수분이 증발되지 않는 천연 보습 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이게 약간 나 건성이에요? 수부지에요? 그럼 써도 될까요?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아 나 요즘 땡겨 건조해 뭔가 피부가 불편해 하시면은 이거 싹 발라주면은 그건 정말 잡힙니다. 이건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뭐 이번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사용 후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단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리얼 후기인데 어떤 분은 진짜 라이트한 제형만 쓰신대요. 그 세럼도 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것만 쓰시는 분이 건조함을 너무 느껴가지고 이 제품을 선물을 했었대요. 그랬는데 그 피드백이 고마웠어. 정말 잘 썼어. 그냥 이렇게 피드백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엄청난 산뜻파 아니고서는 얘 그렇게 무거운 제형 아니고요. 브이로그에서 보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크림이 세럼이라는 거 치고 진짜 라이트하지 않나요? 근데 얘가 바르고 나면은 모르겠어. 얘는 여기 이렇게 싹 하면 여기가 싹 채워진다니까요? 그 건조했던 그 느낌이 싹 없어져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리밍 세럼 설명을 드렸고 제가 쿠션을 두 가지를 해가지고 밖에 지금 나갈 건데 이 크리밍 세럼하고 발랐을 때 특성?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덧붙이자면 이런 거 보시려면 뷰티 채널을 따로 보셔야 되는데 브이로그를 보시는 김에 평소에 메이크업에 특히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피부 메이크업 잘하고 싶은 마음 매트는 픽서냐 아니면 되게 벨벳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저는 지금 좀 픽서 느낌이 있는 그런 제품을 쓸 건데 매트한 제형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크리밍 세럼을 너무 많이 바르시게 되면은 이 매트 제형하고 옮기면서 좀 뭉칠 수가 있어요. 크리밍 세럼도 너무 무겁지 않게 조금 가볍게 발라주면 보습감은 좀 채워주면서 봐봐요 이거 진짜 매끈하게 발리지 않아요? 기초 설계를 잘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쿠션도 되게 좋은 쿠션으로 갑자기 변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촉촉 쿠션은요 짝짝 붙는 촉촉이냐 아니면 좀 축축한 그런 제형의 촉촉이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좀 그래도 촉촉한 그런 느낌의 물 느낌이 있는 제형을 써줄 거예요. 이런 촉촉 느낌이 많이 올라오는 애들은 크리밍 세럼 두둑하게 발라줘도 상관없습니다. 퍼프가 이렇게 보슬보슬한 제형이 아닌 경우에는 짝짝 달라붙으면서 그게 자연끼리 엉길 수가 있어요. 진짜 뭐 촉촉한 쿠션이야말로 스킨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홀리카홀리카 하드커버 글로우 쿠션을 바르면은 얘도 근데 제가 많이 써가지고 잘 안 나와요. 밝지만 얘는 그냥 이렇게 퍽퍽 올려줘도 크리밍 세럼하고는 궁합 아주 좋아요. 뭐 조절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앞쪽에만 이렇게 밝게. 그냥 얘는 가성비 짱템이에요. 이게 만약에 라멜이나 이런 데에서 옷을 입고 나왔으면은 진짜 30만원짜리로도 둔갑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이에요. 정말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거라니까요. 물론 엄청 가벼운 거 좋아하시던 분이 선물을 받고 나서 되게 잘 썼어 라는 후기 정도만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근데 이건 진짜 가벼운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광고가 포함됐으니만큼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추가 할인 쿠폰도 홀리카에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더보기란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로 와봐. 확인해봐. 낙곱새 3인분? 응. 튀김할까? 튀김? 맘대로 해. 상관없어. 이거 해도 돼. 그래. 만두. 익기 전까지 참을 수 없지.
거기는 장어가 그거지. 사실 조개 안 구워 먹고 장어 구워 먹고 장어탕 먹었대. 맞아. 양 맘에 들어? 아주 좋아. 딱이야. 이런 투명한 만두가 있다니. 이제 배가 불러? 딱이야. 다이어트 중입니다. 발차기 하지 마. 너 또 찢어지겠어. 너 안 돼. 커피 먹고 싶었는데 디카페인 원두를 디카페인은 따로 안 사놔가지고요. 엄마 커피 좀 먹을게. 와 혼자 잘 노네. 네. 너무 좋다 갑니다. 악수 반갑습니다. 악수 해봐. 싫어? 알았어. 자, 안내. 그럼 모자라도 써봐. 봐봐, 강빈 앞에 봐봐. 야, 모자 썼어요. 아, 3초 안에 벗습니다. 사실 엄마도 모자 싫어해. 아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두통이 있어가지고요. 아 자담 치킨은 처음이고. 두통약보단 치킨이지. 아이 그럼. 순살 아니네. 내가 안 시켰. 진짜. 나한테 뭐라 하려는데 삐졌어. 백신 부작용. 자담 치킨. 근데 24분 만에 왔다? 그랬더니 배민에서 24분 만에 왔다고 자랑하네. 인스타에 추천을 해달라 했더니 또 이걸 추천을 많이 했다 하시더라고요. 하이엄! 토스트 먹습니다. 좀 비싼 생식빵을 사봤는데 괜찮은 것 같은데? 뭐 걸린 것 같고. 뒤에 차 와. 내가 운전할게. 아 머리카락 꼈어. 아 아파. 아 머리카락 꼈어. 운전은 내가 하지. 밥을 먹여. 아니요. 아니야 밥 먹여. 아니야. 아니야. 운전이 얼마나 힘든데. 제발. 맘마 먹을까? 근데 그 뒤에서 밥 먹이잖아? 진짜 빡세다. 볼일 다 봤고요. 안경 앞이 안 보여. 택시 타고 실버라인 있는 데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는 테이블 위에 이거를 올리면은 그때 갖다 줬던 것 같아요. 넌 이제 자면 돼. 저는 제육볶음 반상. 여러분 저 문에 치마가 지금 찡겼어요. 우와! 됐다. 나 택시에서도 찡겼는데. 나 무서워하진 않네. 하민아 이거 간다. 봐봐 얘 따라가.